안녕하세요. 호통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바람개비꽃 단면 수세미 되겠습니다. 이 수세미의 특징은 세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흰색과 노란색을 저는 기본으로 사용했고, 좋아하시는 한 가지 컬러를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단면이지만 아주 도톰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되겠고요. 티 코스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저는 일반 실로 보여드릴 건데 3.5mm 6호 코바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위 필요하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노란색 갖고 왔어요. 코바늘에 짧은 실 위쪽, 긴실 밑에 쪽으로 이렇게 거시고, 긴 실을 짧은 실 위로 포개서 붙들고, 코바늘에 긴 실을 걸어서 꺼내 오시면 보통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직링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짧은 실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데 실을 조절하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사슬코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이렇게 링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꼬리실을 이렇게 실 위로 얹어주신 후에 사슬을 하나, 둘 하시고 한번 감아서 링에 바늘 넣고 실 꺼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닥 됩니다. 이 중에 두 가닥 빼시고, 그리고 사슬 기둥에서 나온 라인과 지금 한길 긴뜨기를 반만 해준 거예요. 두 가닥만, 한 번만 빼준 게.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모아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해주신 후에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또한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미완성으로 한번 두번한 후에 또 모아 떠주시고 또 사슬 하나 또한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미완성으로 한번 두번 떠주시고 모아 뜨고 또 사슬 하나 또한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미완성으로 해주시고 모아 뜨기 또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한 길 두개 모아뜨기와 사슬 하나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미완성으로 떠주고 모아뜨기 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링에 걸어서 한길두개 모아뜨기와 사슬 하나를 총 12세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 했네요. 나머지까지 전부 총 12세트 해서 오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12세트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코. 이렇게 밀어보세요. 뜨시면서도 이렇게 밀면서 공간 만들어서 떠주시면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사슬 기둥 두개 하고 세 번째 코가 모아뜨기 한코 됩니다. 여기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이 실은 끊지 마시고 쭉 풀어지지 않게 빼놓고 둘째 단 떠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둘째 단 칼라 선택하셨으면 가지고 오셔서 지금 여기서 연결해 줬죠? 첫째 단을. 그러면 그 다음 공간, 여기 사슬 하나 공간, 여기서 시작합니다. 뒤쪽에서 매듭 잡으시고, 실 꺼내서 사슬을 하나, 두개 올려주시고, 첫째 단에서 한길두개 모아뜨기 했다면, 둘째 단은 세개 모아뜨기 되겠습니다. 지금 사슬 두 개가 한길반뜬 거랑 같고, 한번 가마김뜨기 두 번을 미완성으로 더뜬 후에 모아뜨기 하고, 이번에는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가마김뜨기 세 번을 그 다음 공간에 미완성으로 떠서 둘, 셋 모아 떠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해주시고 또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한번 가마김뜨기 세 번을 하나, 둘, 세 번을 미완성으로 떠서 모아뜨기 하고 실 조절하시고 사슬 세 개. 또그 다음 공간 한번 가마김뜨기 세번 미완성 하나, 둘, 셋 해서 모아뜨기 또 사슬 세 개. 지금 이렇게 뜬 거를 구슬뜨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그 다음 공간에 마찬가지 하나, 둘, 셋 해서 모아뜨기 또 사슬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각 공간마다 같은 방법으로 한 길, 셋, 모아뜨기와 사슬 세 개를 반복해서 끝까지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쭉 떠왔는데 마지막 한 세트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마김뜨기 세 번을 미완성으로 떠서 모아뜨기 하고 마지막 연결할 때는 사슬 세개 대신에 한번 가마김뜨기 한 번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 밑으로 바늘 넣고 한번 가마김뜨기를 한 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번 가마김뜨기 한 번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물론 이 노란 실은 뒤쪽으로 이렇게 놔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실 끊지 않고 쭉 빼놓습니다. 빼놓고 셋째 단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 연결한 바로 뒤에 공간, 둘째 단은 연결한 바로 앞에 공간에서 시작했죠. 이번에 셋째 단은 연결한 바로 뒤에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바늘 넣고 노란색 실 데려다가 할 거예요. 그 전에 뒤쪽에서 노란색 실로 보조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주시고
뒤에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서 꺼내서 사슬을 하나, 둘, 셋 주시고 한 번, 두 번 감아 긴뜨기를 다섯 번을 해주겠습니다. 두 번 감아 긴뜨기, 한 번, 두 번 감아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번을 해줬어요. 사슬 세 개 올리고 두 번 감아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감아긴뜨기를 한 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는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주시고 빨간색 실 뒤로 이렇게 제껴 놓으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두 번째 공간, 그러니까 빨간색 실 있는 공간 지나서 그 다음 공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또 쭉 빼놓고 실 끊지 마시고 여기 뒤에 있는 빨간색 실 걸어서 실 조절하시고 이렇게 노란색 뜬 거 이렇게 앞으로 접어 놓고 뒤에서 떠줍니다. 사슬 하나, 둘, 셋 올리고 지금 떴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두 번 감아 긴뜨기를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으면 마지막에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한 번 해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하신 후에 이렇게 제끼면서 노란색 실 뒤로 놓고 노란색 연결한 바로 다음 공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고 또 실 쭉 빼놓고 끊지 마시고 또 앞으로 딱 접고 노란색 실에 바늘 넣어서 실 조절하시고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또 두 번 감아긴뜨기를 또 다섯 번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마지막에 한 번 감아긴뜨기를 한 번, 그리고 사슬 세 개 또 이렇게 딱 제끼고 빨간 실 뒤로 보내놓고 그 다음 공간에 연결, 빼뜨기로 연결
또 실을 쭉 뽑아 놓고 앞으로 접어 놓고 빨간 실 걸어서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또두번 가마김트기를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 한번 가마김뜨기 한 번. 또 사슬 세개 해주고 딱 펴준 후에 노란 실 뒤로 제껴 놓고 그 다음 공간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런 식으로 또실 끊지 말고 또 뒤에서 또 시작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진 다 떠왔어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빨간 실, 노란색 이렇게 다 떴으면 사슬 3개 하고 빨간 실을 뒤로 딱 제껴 놓고 여기 처음 시작한 노란색 꽃잎 부분에다가 같은 공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한번더 빼뜨기로 매듭 주시고 실을 노란색 실은 여기서 잘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노란색 꽃잎과 같은 공간에다가 노란색을 마지막 꽃잎을 연결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앞으로 접어 놓고 빨간색 꽃잎 마지막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실 조절하시고 사슬 3개 올리고 두번 가마김뜨기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마지막에 한번 가마김뜨기 한번 하고 사슬 세개 해서 앞으로 딱 와서 노란 꽃잎 다음에 빨간 꽃잎 공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주고 한번더 빼뜨기로 매듭 주시고 빨간색 실 여기서 잘라주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 노란색 실은 이렇게 뒤로 보내고 역시 빨간색 이 꼬리실도 뒤로 보내서 이 실은 이 빨간색 꽃잎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숨겨주시면 되십니다. 노란색 꽃잎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기본적인 꽃잎 바람개비 모양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 끝났고요. 사이드 두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끝에 한 길 하나, 처음에 사슬 기둥 세 개 이렇게 있고 중간에 두 번가마 긴뜨기 다섯 개씩 각 꽃잎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가마 긴뜨기 두 길 다섯 개에다가 이렇게 바늘 앞으로 빼서 다시 뒤로 이렇게 뒤로 걸어서 한 길 긴뜨기를 다섯 개씩 꽃잎마다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매듭을 잡으시고 실 조절해서 한번 감아서 첫 번째 두 길부터 여기 사슬 기둥은 제끼고 이렇게 뒤로 걸어서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에도 둘 셋 넷 다섯 하고 나면 마지막 한 길 하나가 남아요. 얘도 건너뛰고 그 다음 꽃잎으로 넘어갑니다. 사슬 기둥 3개 건너뛰고 두 번 감아 긴뜨기 5개만 이용합니다. 이렇게 뒤로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그 다음 꽃잎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두 번 감아 긴뜨기 5개에만 뒤로 걸어서 한 길 다섯 개 꽃잎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다음 꽃잎 넘어가서 앞뒤 건너뛰고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길에만 뒤로 걸어서 한 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첫 번째 한 길 긴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마지막 테두리 하기 위해서 보조사슬을 하나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꽃잎과 꽃잎 사이 그러니까 한 길 다섯 개와 다섯 개 사이 공간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실 꺼내서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하시고 라인 두 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피코 뜨기 하고 또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주신 후에 또 이 꽃잎과 꽃잎 사이 공간 한 길 다섯 개 지나서 바늘 넣고 짧은 뜨기 또 사슬 세 개 해서
고고뜨기. 또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더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주시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짧은 뜨기 하고 사슬 세 개 해서 피코 뜨기. 또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또 사슬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해서 피코 뜨기.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공간마다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로 피코 뜨기 해주고, 짧은 뜨기 하나 더 해주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슬 여섯 개를 하고,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피코 뜨기, 또 짧은 뜨기 하나, 또 사슬 여섯 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짧은 뜨기 코에 연결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짧은 뜨기 코에 딱 넣고 실을 걸어서 뒤로 데리고 갑니다. 뒤쪽에서 매듭을 주세요. 이 매듭은 이 흰 실 속으로 감춰주면 되시겠죠? 뒤쪽에서 감춰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람개비 꽃 단면 수세미 완성하였습니다. 일반 실 굵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수세미 실보다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이 수세미 실에 실로 뜬 거는 사이즈가 지름 13cm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고 예쁜 단면 수세미 완성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